4강 이성민 선수와 한동훈 선수 경기. 예, 아, 이 선수들 뭐 몸 부으시는 거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드라이브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뽑히고 있어서 이 경기가 4강 경기 중에 참 볼만하고 빡센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곰마스터님 오셨네요. 아, 예, 곰마스터님. 아, 아, 뭐 마스터님. 아, 예, 진호야, 맞다. 어제 술 좀 먹었지. 술 먹었네.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평창이한테 내가 물어봤지. 소주 한잔 할까? 그래도 대회인데 그럴 수는 없어서. 네. 어, 이 경기 재밌네요. 이 경기가 챌린저 경기 중에 그 4강 경기 아주 재밌는 경기 될 겁니다. 네. 뭐 곤마스터 우리 곤마스터님께서는 저 누구야 그 이성민 선 한동훈 선수 한동훈 선수 뭐 개인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같은 센터에서 네, 같은 센터인데 예. 사실 이제 갑자기 해성처럼 나타난 사람이에요. 아 저기 저희가 누구?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센터에 게임을 하고 계시고 근데 뭐 저희랑 쳐도 어려운데 저희보다 잘 칠만큼 하실 네. 때도 있고 아까 그 전호열 그렇죠. 선수가 약간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예전에 좀 운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중간에 좀 2년 쉬시고 다시 운동을 하신다고 네. 그러면은 뭐 몸이 굉장히 좋네요. 엄청 다부지고 네. 네. 너무 다부지고 그리고 또 상대편인 또 이성민 선수 네. 아, 여기 장성에서 운동하시는 분인데 맞죠? 네. 조금 쉬시다 결혼하고 네. 조금 아 결혼 제가 듣기로는 정보에 의하면 살이 좀 찌셔가지고 운동을 아. 새로 시작하셨는데 아, 예전 감이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드라이브가 아주 좋아요. 엄청 네. 쉬었다고는 믿기지도. 아, 멋있어. 아, 수비 좀. 아, 두 분 다. 아, 멋진 경기네요. 멋진 경기. 멋진 낼리. 아, 마스터 경기에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멋진 낼리인데요. 경기 내용이 너무 네, 좋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항의 센터 자존심을 건 센터 자존심인데. 자존심 경기. 정원석 선수가 내심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선수들이요? 아, 저는 남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내 거를 잘해야지. 남 분석에서 뭐 하나. 몸이 좀 가벼운 듯하던데. 아 오늘 좀 어제 그 늦게까지 술 먹은 거에 비하면 약간 그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가. 아 근데 수비도 좋고 아. 공격도 좋고. 아 이 선수 실수를 좀 많이 줄이면 좋은데 이성민 선수가 실수가 조금 몇 개 나오네요. 반면에 한동훈 선수는 실수 없이 네, 꼬박꼬박. 한동훈 선수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수비 위주의 게임을 예. 자주 하는 무리한 샷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드라이브도 되게 엄청 잘 나오고 10대 10에서 아 옆에 그 여자 새내기인가요? 네. 새내기 경기 끝났는데 어떻게 됐나요? 여자 새내기 어떻게 됐습니까? 은연히 서브 실수 있었어. 아, 곰마스터 여자친구인 김은영 선수 아 서비스 미스로 아 게임을 내줬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아직은 뭐 재미로 할 수 아, 있는 그럼요, 단계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수고시 뭐 1, 2년 만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아직 어려운데. 아 그럼요. 저희도 아직 멀었습니다. 스쿼시 쉬운 운동 아니에요? 그렇죠. 할수록 어려운 게 안쓰러워. 그런데 할수록 어렵습니다. 아 드라이브가 백핸드 자세 백핸드 좋습니다. 수비도 좋고 아 수비 아 드라이브 보스트 아주 좋네요. 누가 보면 이거 PPL인지 알겠다. 아 맞네. 어 수비 잘하네. 수비 잘해. 수비적인 수비가, 네, 수비가 좋네. 스텝이 정말 좋은 거 네. 다른 사람들보다 몸도 조금 가볍고 나다 그래도 잘 따라오죠 이성민 선수. 아 그래 이성민 선수도 밀리지 않습니다. 네. 이성민 선수가 뒤처지지 않고 계속 따라가주니까 네. 한동훈 선수 실수가 다시 많아집니다. 이게 저런 게 중요합니다. 나도 내 실수를 줄이고 상대방의 실수를 좀 많이 유도하려면은 내 실수를 많이 최대한 줄이고
끈질김을 보여야 되거든요. 오늘 정원석 선수는 백코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맞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센터에 비해 조금 공이 빨리 나올 텐데. 아, 예, 그 좀 공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나 좀 밑에서 깔릴 때 좀 날까? 밑에서 저 깔려서 내려간다는 드라이브가 약간 더 깔려서 방금도 보시면은 뒤로 밀려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더 나쁜 코트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코트 정말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따라가죠. 성민이가 좀 스윙 좋지 않고 내 자리에 안 되는. 아 그래? 예, 예, 이 선수. 아, 요 한동원 선수랑 아. 게임 들어간 지 2분 만에 전호열 선수. 아 그렇군요. 전호열 선수의 다리를 강력한 우승 후보인 전호열 선수를 연습 게임 우승 후보인 전호열 선수를 연습 게임 때 발목을 보내버리고. 그럼 본인은 챌린저 나와. 자연 챌린저 나와서 4강에 그렇죠. 당당히 진출. 아, 괜찮은 수법이네요. 아, 드라이브가. 아,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선수. 아, 1세트 가져왔네요. 한동훈 선수 잘합니다. 한동훈 선수의 드라이브가. 날카로워. 아, 드라이브. 오늘 뭐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네. 네, 한번 한동훈 선수가 좀 네, 밀리지 않고 수비도 좋고 반면에 이성민 선수가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이성민 선수가 8강에서 누구랑 해? 한동훈 선수가 8강에서 그 김명상 선수 김명상 선수랑 만났는데 3세트까지 가긴 했지만 되게 쉬운 경기였거든요. 이게 김명상 선수의 장점이 단점이 초반은 정말 좋은데 후반에 갈수록 조금 샷이 좀 밀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성민 선수는 그 포항의 박현우 선수. 아 예. 네, 박현우 선수랑 그 8강을 치렀어요. 비교적 좀 그렇게 힘든 경기. 쉬운 경기는 아니었죠. 경기를 펼치고 와서 체력이 많이 좀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선수 상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생각보다 또 잘 풀어나와서 네 맞습니다. 경기를 이어가고 네. 네, 이제 시간이 되니까 점점 이제 마스터분들이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마스터 우리 하골드 아 하마스터 아, 요즘 포항에서 핫한 아 가장 마스터 기 가장 핫한 다 잡아버리겠다. 열심히 하시네요. 이제 그 이동 스코시에 이제 그 왕 노릇하고 있는 허정경 선수도 초긴장해야 됩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네, 그래도 우리 허정경 선수를 잡기엔 아직. 아, 그런가요? 아직 엄청 힘들지 않을까. 안 돼. 허정경 너무 뛰어주면 안 돼. 허정경 얼마 남지 않았다. 너 잡으러 간다. 잡으러. 아직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무리라는가. 네, 2세트 시작합니다. 빨라서 안 잡혀. 네, 김성민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재민 선수에게 약간의 코치를 받았어요. 아, 코치를 받았어요. 네, 이재민 맞죠. 이재민 선수에게 코치를 받았는데 어떤 경기? 오, 수비 좋습니다. 아, 어떤 경기 내용을 볼까요? 아, 한동훈 선수 끈질기네요. 수비 끈질기 잘하네요. 한동훈 선수하고 아, 재수.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건장해 보입니다. 네. 아, 지금 초반에 좀 많이 밀리네요. 초반에 그 두 개의 지금 럭키샷이 나왔는데 네. 이정민 선수 두 개의 럭키샷. 사실 럭키샷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쏘리 하고 쿨하게 넘어가요.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지난번 대회도 말했지만 럭키샷 11개 나와도 저는 아. 당당하게 웃으면서 역시 또 정호석 선수여서 가능한데. 네, 그냥 뻔뻔해야 돼요. 그렇지. 뻔뻔해야 돼요. 남들은 못하죠. 못해. 욕먹을까봐. 욕은 순간이지만 영광은 영원히 간다. 그렇죠. 아, 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또. 욕은 순간이고 입상은 평생 남는다. 아, 이런. 오늘 그러면 입상 기운 어떠십니까? 아, 오늘 입상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입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번에 구미대회 때 3등 했다고 만족했다가 그렇죠. 우리 허정경 허마스터에게 매우 혼났어요. 매우 털렸죠? 매우 혼났죠.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 만족하지 않고 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결승에서도 좀 좋은 결승까지 올라가서 좋은 결과 좋은 결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랠리도 잘 되고 운영 아 두 선수 경기가요. 경기가 보컬이네요. 보컬 아 실수 무리하게 좀 약간 크로스로 뽑으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정민 선수 체력 많이 빠진 것 같죠? 네. 예. 예, 저도 그 8강 때 그 10대 10 경기였는데 1세트 2세트 모두 이게 확실히 대회라서 그런지 더 긴장되고 체력 소모가 더 심하고 확실히 그 센터에서 쳤을 때 안 받는 곡도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 한 발짝 더 뛰려고. 예. 2세트와는 반대로 2세트 때는 한동훈 선수가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이성민 선수의 집중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조금 빨리 잡았으면 스트로크였을 텐데. 아. 어, 따라가죠, 이제? 네, 선수 따라갑니다. 역시, 스쿼시 실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만회가 되고. 아, 이성민 선수 3점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 동점까지 갔는데요. 아, 크로스샷 좋네요. 크로스가 정말 좋습니다. 크로스가 좋네요. 시작하기 네. 이성민 선수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성민 선수 초반에 좋았었던 그 플레이 좋았었던 기억을 플레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 들어갔는데 아, 지금 봤을 때는 드롭 쉽지 않죠? 네, 드롭 롤바는 지금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아니죠. 한동훈 선수의 드라이브가 드롭을 놓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 공이 세요. 네. 크네요. 이 점수 크네요. 멋지 버리죠? 네, 이 점수 이제 복구가 좀 힘들 것 같은데. 3점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선수보다는 이성민 선수의 승리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어, 저도. 네. 아, 한동훈 선수가. 예전 두 경기보다는 확실히 몸이 더 가볍고, 예, 샷도 좋네요. 예. 한동훈 선수가 2대0으로 결승에 진출했네요. 저도 이제 결승전 치르러 가겠습니다. 아, 네. 네.